찬바람에 머리카락이 우수수. 탈모인가요? 처음 발견한 건 청소할 때였어요. 평소보다 바닥에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서 청소를 자주 하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저 설마 탈모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몇 개의 머리카락이 빠질까요? 정답은 바로 평균 60에서 80개 정도라고 합니다. 매일 6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일주일이면 420개, 1년이면 무려 21,900개나 빠집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대머리가 아닐까요? 두피에 있는 모낭은 머리카락을 쑥쑥 자라게 하는 생장기와 머리카락의 성장이 멈추는 휴지기, 머리카락이 빠지는 퇴행기를 반복합니다. 때문에 머리카락이 일정 기간 쑥쑥 자라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성장을 멈추고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게 되는 거죠. 보통 머리카락의 85에서 90%는 성장기 상태로 쑥쑥 자라나고 있고 나머지 10에서 15%는 퇴행기나 휴지기입니다. 이처럼 빠지는 머리카락보다 자라나는 머리카락이 훨씬 많기 때문에 대머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하루에 수십 개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이지만 만약 머리카락이 100개가 넘게 빠진다면 탈모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 겨울철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지죠? 계절을 타는 기분만큼 우리의 두피도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데요. 가을과 겨울철에는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평소보다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건조해진 날씨 때문에 두피도 함께 건조해지며 피지량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두피는 각질과 오염물질들이 쌓이기 쉬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 각질과 오염물질들이 모공을 막아서 모낭세포의 활동을 방해하고 때문에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름보다 햇볕을 덜 쐬는 것도 영향을 줍니다. 일조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모낭의 특정 세포와 피지세매에 있는 5알파 환원효소와 만나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로 전환됩니다. 이 물질이 모낭세포를 위축시키고 가늘어지게 해서 머리카락을 빠지게 만드는 거죠. 또 여름철에는 두피가 강렬한 자외선과 뜨거운 열기에 시달리는데요. 이처럼 스트레스를 받은 두피는 DHT의 공격에 쉽게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찬바람이 불 때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가을과 겨울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머리카락이 돋아나 빈자리를 채워준답니다. 춥고 건조한 계절에 머리카락을 사수하려면 야외에서 모자를 쓰는 것이 좋은데요. 추위와 오염물질을 막아주고 두피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정전기 때문에 두피가 민감해지고 머리카락이 엉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나 고무 소재의 빗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머리카락을 소중히 지키고 싶다면 가급적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